지난 주말 국내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차세대들을 위한 워크숍이 열려 커리어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유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젊은 과학도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전국의 젊은 과학도들이 모여 강연을 듣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로지몬트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재미한인 과학기술자 협회가 국내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젊은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워크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전역에서 활동하는 선배 과학자들과의 만남과 조언, 강연 등을 통해 젊은 과학도들에게 커리어 관련 정보와 연구비 취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갓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런 프로페셔널로 살 수 있을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살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서 진짜로 우리가 우리 1세들이 2세들 또 3세들 이런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다리를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크숍에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이명종 회장과 시카고 지부 최기원 회장, 안국준 차기 회장, 차세대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벤자민 리 회장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here's a lot of benefits we receive, and that's to develop our careers, and also to set up a network. And I think as young generation in the beginning, there may not be as many benefits for the network, but we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the regular members as well.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이명종 회장과 김상일 시카고 총영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첫날 행사에선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의 레리곽 교수가 키노트 스피커로 나서 과학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했고 시카고대 물리학과 김영기 교수는 자신의 과학 분야 진출로의 과정을 전했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ng for the next generation and help them to be as successful as we have been. Be perseverant. And work hard. The second is to find wise mentors, someone who can help you navigate the system. And the third is to stick to your convictions and have faith. Those would be my three words of advice. Big science를 하려면은 뭐 처음 나서부터 그렇게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조그만 실험이나 이런 단체부터 그런 게 하면서 서로 배우고 어떻게 리더십을 기르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큰 그런 단체를 리더할 수 있게 되고 연구는 이렇게 찐득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하다 보면은 발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 다 알면은 왜 연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곡차곡 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워크숍에선 포스트 닥터나 조교수들의 그랜트 제안서 작성 방안과 국내 사업과 한미 간 공동산업의 연구비 취득 방안, 채용 정보 등이 다뤄졌고 젊은 과학기술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아카데미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저 자신을 개발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이제 한국 과학자분들, 이제 공학자분들 만나서 서로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 좋은 기회에 제가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또 좋은 강연을 듣고 그 앞으로의 커리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커리어, 아카데믹한 커리어를 위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싶어서 같은 한국 그 과학자분들하고 그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도 교환도 하고.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폭넓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젊은 과학도를 위한 커리어 개발 워크숍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과학 분야가 더욱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뉴스 투나잇 유재은입니다.